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했다며 황 씨를 고소한 피해 여성 측이 황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했다는 뜻을 밝혔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. 피해자 측은 또 황 씨가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. 정준호 기자입니다. 황의조 씨가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지 이틀 뒤인 지난 6월 27일. 황 씨는 피해자에게 통화가 가능하냐며 접촉합니다. 피해자는 황 씨에게 촬영이 싫다고 했는데 왜 영상이 남아있느냐고 따집니다. 황 씨는 부인하지 않은 채 변호사를 선임했고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해명합니다. 피해자가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인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자 최대한 막겠다고 답합니다. 그러더니 통화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황 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었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. 그 전화 끊자마자 변호사하고 통화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수긍하고 그거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그 후에 갑자기 수습에 나서는 피해자 측은 황 씨가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황 씨 측이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놨는데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대질 조사까지 언급했다며 이 부분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논란이 커지자 황 씨 측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황 씨도 영상 유포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. 또 영상 유포는 구속된 형수가 아닌 전문적인 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된다며 억측을 삼가달라고 덧붙였습니다. 경찰은 그러나 황 씨 형수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조사한 결과 황 씨에게 협박이 이뤄지던 시점에 포렌식과 IP 위치 추적 등 범행과 연관이 있는 단어들을 집중 검색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또 황 씨 형수가 조사 도중 경찰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는데 증거인멸을 위한 행동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SBS 정준호입니다.